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코TV의 미코입니다. 알죠? 제가 임신하면서 30kg 줬다가 그 다음 3개월 만에 엄청 빠른 속도로 20, 30kg 다 뺐습니다.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빨리 뺐으면 요요가 오지 않을까? 안 왔습니다. 지금 딱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이 몸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살 빼는 것도 힘들었지만 몸 유지하는 게 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을 뺐으면 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여성분들이랑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이 집중하게 잘 보시고 혹시 남편들이 보고 계신다면 빨리 남편한테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방법. 제일 좋은 게 체지방을 태워버리는, 죽여버리는 방법. 러닝머신입니다. 제가 하루에 5km씩 뜁니다. 네, 당연히 한 판에 5km 뛰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못했는데 대신에 인더블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2분 뛰고 1분 걷고, 2분 뛰고 1분 걷고 이렇게 반복으로 하면 5km 어떻게 뛰는지도 모르고 시간 진짜 빨릴까? 이걸로 연습하다가 이제 아예 한 판에 뛰는 걸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집에서 러닝머신이 없다 사세요. 장난입니다. 그냥 그러면 줄넘기. 줄넘기는 한 20분 쉬지 않고 뛰세요. 대신에 걸렸다 그럼 빨리 다시 시작하고. 진심으로 제가 살을 많이 뺐고 지금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잖아요. 50% 효과는 러닝머신이야. 유산소 운동이 무조건 필요성이야. 자, 두 번째는 하체 운동입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이라도 살찌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하체 운동 중에 top 3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쿼트, 두 번째 와일드 스쿼트, 세 번째 햄스트링. 자, 스쿼트 할 때는 우선 생각해야 돼, 많이.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앞 허벅지랑 힙, 계속 근육을 신경 써야 돼. 오, 내 온도니가 예뻐진다. 앞 허벅지가 셀룰라이트 없어진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은 15개에서 20개 5번 반복하면 온도니 됩니다. 자, 두 번째 와일드 스쿼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걸어갈 때 여기 안쪽 허벅지가 서로 만지는 거. 삭삭삭삭 여기 살을 없게끔 와일드 스쿼트 많이 합니다. 다리 넓게 하고 자기를 아끼지 말고 좀 무겁게 들어서 똑같이 15개에서 20개 밑에 내려가고 시간 여유있게 여기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더 힘들지만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지금 특히 운동이 잘 될 거예요. 왜냐? 좀 쓰면 여름이 되니까 비키니 생각하면서 와일드 스쿼트 열심히 합니다. 세 번째 햄스트링. 왜 하체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냐? 다리가 근육이 엄청 많아. 여기저기 다 하나씩 해야지. 이게 뒤에 있는 셀룰라이트가 제일 쥐약 힘들게 빼고 있어요. 제가 살 빼고 나서 지금 1년 동안 유지하면서 한 번도 헬스장 안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핑계 잡지 말고 아 헬스장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살 못 뺀다 개소리야. 그냥 이거 간단한 걸로 사서 튜빙 얼마 안 돼요. 집에서 운동하면 무조건 이쁜 다리 얻을 수 있고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항상 복근 운동 합니다. 복근 운동은 힘들어서 방법을 바꾸면서 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거 하면 힘든 거에다가 지루하니까 좀 재밌게 제가 출산하신 여성분들이 완전 공감할 거예요. 원래 튼튼한 배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체지방 빼는 운동하면서 근육 운동, 복근 운동 무조건 해야 축축 펴집니다. 만약 컨디션이 엄청 좋다, 힘이 넘쳐 원더우먼 그럼 7세트 정도? 근데 좀 힘들다, 아, 오늘 좀 운동하기가 좀 힘들다 하면 5세트까지는 그래도 해야 돼요. 자, 나는 그러면 오늘 원더우먼 아니니까 5세트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볼 들고 한 12개. 하나, 둘, 넷. 12개 어떻게 하지? 11개. 아, 이게 존나 힘든 운동입니다. 아, 12개. 아, 끝났어. 팔 운동을 안 하냐고요? 하루 종일 안 그래도 팔 운동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운동이지만 먹는 거를 진짜 조절을 잘해야 돼요. 제가 무조건 잠자기 전에 한 4시간 전부터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일반식은
많아도 하루에 두 번, 나머지는 닭가슴살로. 네, 이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운동을 하고 식사 습관까지 바꾸면 살찔 일이 없고 여유도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친구예요. 이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아기 엄마, 이제 아줌마다. 이제 예전처럼 이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게끔 우리는 몸매를 좀 지키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단지 안 할 뿐이지. 엄마도 이뻐질 수 있다.